제가 어젯밤에도 그렇고 지금 오늘 오전자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는데요. 그 뉴스가 대대적으로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기시감이 드는 게요. 디올백 수수, 디올백 의혹 보도가 11월 27일에 있었을 때, 그때도 제 기억엔 11월 27일에 보도한 이후에 그 다음날 포털을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거짓말 같이 뉴스버스 정도, 그리고 그 이튿날 오마이뉴스였나요? 거기 제외하고는 보도를 아무도 안 하더군요. 영상이 나왔는데 그거 보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 해야 될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어떤 수석이라는 분이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포털에 그분의 이름을 치고 문화방송의 이름을 넣어서 기사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8분 전에 기자협회보, 세계일보, 고발뉴스, 오마이뉴스, JTBC, 굿모닝 충청, 민중의 소리, 시사저널, 헤럴드경제, 제주방송, 파이낸셜투데이, 경향신문 정도입니다. 한겨레까지 있네요. 이렇게 해보면 뭐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이 사건에 주목한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중에 정치인이 이 사건을 언급해서 코멘트가 따지는 경우, 그런 경우와 혹은 뭐 어떤 시민단체나 기자협회에서 성명서를 내서 이 사건이 언론에 담기는 것, 이걸 제외하고 그냥 받아 쓰는 거 있잖아요. MBC가 이런 보도를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라는 드라이한 보도, 사실관계만 담아주는 받아 쓰는 보도는 한겨레, JTBC, 굿모닝 충청, 시사저널, 민중의 소리 정도입니다. 경향신문까지. 대한민국에 참 수많은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조선중앙, 동아, MBN, 종편, KBS, SBS, 한국일보 신문도 많고 인터넷 신문도 많고요. 심지어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제가 생각하는 언론 역사 내지는 우리 정치사에 이렇게 공직자가 기자를 반 협박한 적이 있었나?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KBS를 통해서 좀 보도를 잘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다가 재판에 넘어간 케이스도 있었죠. 그때는 홍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읍소하다시피 좀 잘해달라, 머리를 조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있었던 몇 가지 장면을 보면 저는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현 주소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첫 번째 주제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현 주소는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장면을 소환할까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제가 지금 언급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출입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MBC 잘 들어라 라고 말한 뒤에 내가 정보사를 나왔는데 말이야,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린다. 이 사건을 말하면서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다는 취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사례를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MBC에게 잘 들으라고 했냐라고 되묻자 황 수석은 웃으면서 농담이라고 했고 정보 보고 하지 말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988년 8월 6일 오홍근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이 출근길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테러 행위를 통해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라는 칼럼을 쓴 이 해당 기자를 정보사 요원이 회칼을 가지고 테러한 것으로 밝혀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왜 시민사회 속이 MBC에게 잘 들으라고 하면서 언급했을까요? 칼만 들지 않았지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언급을 한 겁니다. MBC 기자만 콕 집어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건 기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MBC만 들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MBC 말고도 다른 언론사들에게 자, 니네 우리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니네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라는 경고 차원의 메시지로 그 기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설령 농담이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싶었다고 손 치더라도 이런 언급은 장난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언급입니다. 예를 들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어디 민간인입니까? 어디 동네 어디 뒷방에서 유튜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든 민간인이든 기자를 상대로 이런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기자에겐 위협이 될 수 있을진데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농담이랍시고 뱉는다는 것은 저는 언론인에 대한 위협이고 언론사에 대한 압박이자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포털의 기사를 검색해보면 안타깝게도 그리 대다수의 언론이 이 기사를 실어준 것은 아니었다. 첫 번째로는 언론사 기자들의 동료의식, 언론사들의 동료의식을 좀 문제 삼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 포커스의 주제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명백한 장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이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한다면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MBC를 콕 집는 시민사회 수석, 대통령실의 고위 공무원. 그러면 이 내용이 알려졌을 때 우리 대통령이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라 황 수석 당신 그런 식으로 언론을 겁박주면 어떻게 하나? 당신 사표 써. 이러겠습니까? 김용현 경호처장으로 시작된 입틀막 사건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거나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젠 아무렇지 않아지는 분위기에서 심지어 MBC의 기자에게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시민사회 수석이라니 이것을 보고 나니 저는 대통령이 오히려 그래 MBC 좌파 새끼들이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말이야 가짜뉴스나 만들어대고 어불성설인 기사나 써대고 이 좌파 새끼들 잘했어 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장면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저만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따 저희 출연하시는 두 분께도 이 얘기를 여쭤볼 텐데 이 내용은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아셔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은 기자들과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국민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해서 묻는 자격이 있는 언론인을 상대로 언론사를 상대로 잘 들으라고 회칼 사건을 언급했다면 저는 죄송합니다만 선거가 이것밖에 남지 않은 26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에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상황이 엄중한지 국민들은 현 정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판단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수도권 경합지역이나 PK 경합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국민의 후보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큰일 났구나. 500표, 1000표 차이로 내 당락이 결정될지 모를 지역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이종섭 호주대사 지명과 이런 것들이 중도 무당층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시민사회 수석이 몰라서 이런 발언을 기자 앞에서 해댔다니. 얼마 전에 유시민 장관이 100분 토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금 얼마나 자신들의 국정운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모르는 그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젠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이고서는 이런 발언은 불가능하다.